네, 할게요. 네. 아, 이번에 그 존나 진행 처리네요. 비트라이더, 비트라이더. 아, 네, 안녕하세요. 웨이체드입니다. 지금 저희 노래 라이더스 라이브 클립 촬영 현장 와 있어 가지고. 웨이체드가 만난 사람들. 아, 글을 내가 원래 못 읽었나? 난동증이야.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겠네. 왜 이렇게 멀리 보세요? 안씨들이 좀 멀리 보더라고. 우리 아빠도 그렇고. 원래 멤버 3명이랑 항상 움직였잖아. 오늘 혼자만 왔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본 적 있어? 없어. 근데 지금 너무 편해요 지금. 아, 오히려 없어서. 없어서 너무 좋아요. 자유롭고 훨씬 좋은 것 같아. 솔로로 나가려고. 아, 진짜? 뭐라 진짜? 이렇게 바빠. 비트라이더 어때 반응? 그때 형이랑 잘 나왔잖아요. 근데 나이 주자 그거이죠. 그거는 그거는 할 말이 안 그건 할 말이 아니야 우리한테. 그거는 놀리는 거죠. 그러면 너 그 김하온이랑 동갑이야? 아니 왜 사람들이 이걸 자꾸 놀리냐? 아니 이거 진짜예요? 어? 그렇게 하니까 느껴지네. 야. 저희가 그렇게 늙어 보였나요? 아니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 김하온 씨가 어려워 보이시는 것도 있죠. 김하온 씨 어려워 보이시는. 근데 극과 극이니까. 근데 뭐 할 말이 없어. 뭐 맨날 노안노안 얘기하는데. 분필이냐 그런 거 좀 맨날 그러는데. 여기서 너가 나이가 제일 어리잖아 오늘. 비트라이더 촬영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요? 포부를 한번. 저한테 불만 있으시면 말장이나 뜹시다. 근데 이제 대선배 형들 있잖아. 아, 그쵸. 재범 형이랑 타이거 JK 형. JK 형 만나본 적 있어? 아, 한 번도 없어요. 약간 떨려요 지금. 아, 무슨 장난 아니야 진짜. 재범이 형님은 신인상 때 되게 멀찍이. 와, 근데 재범 형님은 멀리서 딱 봤는데 깔이 다르더라고. 고랩 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오줌 싸는데 옆에 사람이 박재범인 게. 오, 부럽다. 이거는. 멋있다. 나도 오줌 한번 같이 타고 싶다. 댓글을 내가. 우리 댓글은 뭐 좋기로 유명하지. 턱이 크고 윤기 있는 턱이 크고 윤기 있는 흰 눈가를 포함이 괴물이 관상일세. 아, 이 댓글 보고 실제로 개웃겨가지고. 부정 안 해 이거. 부정 안 하자. 윤기 있는 흰 눈깔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 오빠. 그럼 윤기가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중. 근데 너네 유튜브 기다리는 사람 되게 많던데. 유튜브 만들 생각 없어? 원래 되게 생각 있었다가 근데 이제 음악으로 돈이 이미 충분히 돼서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 자신감! 오늘 그 의상 컨셉이 뭐야? 영앤리치. 영앤리치. 몽클레어고. 이거는? 발망이고 기본은 지키고 그리고 루이비통 벨트고. 근데 이게 안 잠겨요 지금. 바지를 하도 내려서. 그냥 오늘은 풀고 하려고요. 박재범 형과 태그 잭키 형님과 함께 방탕함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른 애들은 뭐해? 자겠죠 뭐. 강민이 아버지한테 할 뻔했네. 아이고. 아, 왔어. 어휴, 갑자기. 야, 웃을 먹고 있네. 지금 촬영하고 있어. 촬영하고 있는데. 아니, 그냥 그 세미즈랑 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뭐해? 뭐해? 작업하고 있었죠. 우리 지금 라이브 클립 찍으러 왔는데 응원해줘. 네. 상진아. 내려가네. 알겠어. 넌 잘하잖아. 그러면 넌 최고야. 분량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얼굴이 다 했네. 역시. 오. 아, 저 이거 약간 때깔이 선글라스 끼면 더 멋있을 것 같은 때깔인데? 아니야. 아, 낄게. 그러고 나서 이제 문에 하루 좀 걸어주는 거죠. 아, 형이 방금 탄식하는 거 보고. 아니야. 언니, 너! 아, 병규야? 밥 먹었어? 먹고 왔어. 왜, 맛있는 거 사주게? 맛있는 거 사줘야지. 상순이 촬영하고 있나? 지금 보면 돼. 펄이 다른데? 마이크 이렇게 꽉 지냐? 손목을 약간 꺾어서 마이크를 지네. 겁나 들었네. 영화에 나오는 그 히어로물에 한 명씩 있을 것 같은 그 관상 있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앨범 커버를. 네. 뭔가 한 명씩. 멋있는데? 아, 이거 앨범 커버 멋있는데? 그 저는 무슨 역할이에요? 누구 가운데 빵? 저 아이언맨. 그건 역할을 중요시하지 마. 아니, 저 아이언맨 하고 싶어요. 알았어. 윌체드가 만난 사람들. 너 편하네 이거. 캠핑이죠? 뭐야 이거? 반갑다. 야. 그때 근데 아프다. 그때 이후로 처음 보나? 그치. 그때 촬영하고 처음 보지. 아니 그저께 너네 아파트 갔었거든. 그저께? 손기 없네. 그때 왜 안 왔어? 나 그때? 여자 만났다. 맞다. 어땠어 결과는? 좋았지 당연히. 괜찮았어? 성공이야? 야 반짝반짝하다. 뭐, 시계? 이거 너 거야? 이거 내 거지? 이거. 이건 얼마야? 이거 4만 불. 4만 불? 그거 몰라. 한국 그 금액으로 얘기해줘야 돼.
비트라이더 나가고 반응이 있었어? 댓글 보니까 언니들 똑똑하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 반응 좋았던데? 그 뭐냐 제네더질라 형편 거 그거 인상 깊게 봤어. 어땠어? 전생 체험 했잖아. 재밌던데? 나도 나중에 전생 체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한 번 받는데 100만 원이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받을 거야? 한번 받아볼 의향 있어. 비트라이더와 함께라는 내주잖아. 비트라이더. 아니 끝났어. 에피소드 다 끝나가지고. 아, 그래? 안 내주면 안 해. 내 돈 내고 안 하지. 저 예? 전생에 세종대왕이야. 세종대왕이 뭘 것 같아? 뭐 아니면 도야? 장군 아니면은 천민. 천민. 둘 중에 하나야. 천민이 좀 더 가까운 느낌이긴 해. 형들이 오늘 오잖아. 재범이 형 전생에 뭐였을까? 반게트 대왕. JK 형은 뭔가 염라 대왕. 왕을 좋아하시네. 저 왕이 돼야 돼. 왕이 중요하니까. 그 매일 존경하는 인물이 다르다 그랬잖아. 꽂힌 인물이 일론 머스크거든. 하루에 한 번씩 바뀌어 꽂히는 인물이. 지금 누구 존경해? 오늘은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지금 내가 약간 최면하는 느낌인데?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치. 오늘 아인슈타인. 왜 왜? 양자 역학 유튜브로 봤거든. 그래서 그냥 꽂혔어. 아 근데 일단은 우리 지금 처음 작업을 해봤잖아.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지? 재밌었고 그 노래가 잘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멤버를 뭉치는 게 이거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니까 너의 아이디어였어? 오늘 배잖아. 떨려? 좀 떨려. 워낙 대선배이기 때문에. 아까 얘는 하나도 안 떨리고 꼬면 맞짱 한번 뜨든가라고 카메라에 대고 말했었거든요. 진짜? JK 형한테 한 말은 아니야. 장난이고. 그래? 아니. 악마의 편지 부탁드립니다. JK 형 만나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요. 맞짱이라 뜹시다. 제이입니다. 원래? 액션!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그 총괄 연출 선생님이시라고 들으셔가지고 네. 제 노래 이렇게 맡아주셔가지고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멋있게 나올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장면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대장 느낌으로 나. 아 제가 해야죠. 제 곡인데요. 제 곡인데 이거 누가 합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아 힙합이시. 웃음 나지 비치. 오케이 컷. JK 형이 그러니까요. 되게 빨리 해주셔가지고. 거의 안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위체드가 만난 사람들. 형 비트라이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이제 제네드질라. 아 어떠셨어요? 재미 있었나요? 재밌어요. 아, 네, 약간 어색해하던데? 아 그 형이랑 안 친해가지고 같은 회사인데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진짜로? 네. 오히려 나를 더 많이 봤네. 그쵸, 형을 더 많이 봤. 아 근데 그 방송을 보시면은 형한테 이미 제가 많이 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 방송에서 진짜 진심을 보여주셔가지고. 뭐야 여자친구 없고? 저는 일단 형한테 부탁한 게 옛날에 이제 어쨌든 힙합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작업을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다라고 느껴왔으니까. 웨이체드 씨가 옛날에 한번 부탁을 했었어요. 맞아. 근데 그때는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서 거절하는 게 그렇게 미안하지 않았어. 그때 바빠가지고 또. 그 비월을 냈을 때 형한테 먼저 그 팔로우가 오는 거예요. 그 술 먹고 있었는데 그 제이팍 라이트데어님이 팔로우 하셨습니다가 뜨는 거예요. 그 술판을 엎었죠 저는. 엎고 엎은 거 오바고 제가 냈어요 거기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막 그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거든요. 성사가 안 됐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뭔가 고등래퍼도 하면서 자주 뵈고 그래서 촬영이 많이 남아가지고 거절하면 좀 아 그렇게 사이가... 아 그럴 수가 없어요. 아 농담이고 내가 약간 좀 정도 들고 이러니까 호감이니까 또 이제 비트 보내주는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비트 어떠셨어요? 비트 좋았어요. 아 진짜? 트랩인데 대중성도 있는데 멋있어. 대중성이 있나요? 대중성이 요새 뭔지 모르겠어. 나 그래서 그렇죠. 빨리 은퇴해야 돼. 멈춰! 제 음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그 멘토스 네. 만들면서 어쨌든 네. 비트 많이 들려줬잖아요. 네, 네, 네. 되게 다양하게 잘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리니까 또 뭔가 트렌디하는 것도 잘 하고 그렇다고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 그래서 오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죠. 잘하니까 앰비션 들어가고 거드래퍼 하지. 아 그렇죠. 벌스는 다 들어보셨죠? 기억에 남는 분 있어요? 아 난 솔직히 근데 네. JK 형님이 네. 이런 음악에 어떻게 하실지 되게 궁금했어. 근데 뭔가 색깔과 스타일을 지키면서 날아다니시더라고. 원래 JK 형님의 거칠함, 로함이 살아있으면서 되게 뭔가 플로우 타는 게 되게 트렌디하고 소름 돋았어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잘하시는 거 아는데 아직도 발전하신다고 이렇게 소름 돋았어. 아 안녕하세요 형. 위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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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우리
그 네. 대화한 다음에 네. 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해가지고 네, 아 저는 근데 너무 그 하이라이트 느낌 나게 딱 해주셔가지고 땡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 지금 다 그랬지 만나면서 오는 사람들마다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어 컨디션 어떠세요? 좋은데 괜찮으세요? 아, 네. 네 라이브로 해야 되는 게 좀 무섭긴 합니다 아 아직은. 그래요? 그래 칫솔은 아직 개봉될 아직 없었죠. 아직은. 네. 꼭 제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칫솔을 쓰실 때. 나도 한번 화장실에서 써보려고. 중요한 일을 볼 때. 중요하죠. 어땠어? 근데 마음에 들었어?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어우 씨. 먼저 고민했다가 네. 그날 대화한 내용 중에서 좀 용기를 네. 얻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저는 뭔가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 난 좀 큰 전해전적으로. 괜찮아? 전 진짜 좋았어요. Thank you, man. 나의 남자입니다. 나의 남자 웨이챗. 오늘 영광입니다. 지금 제너레이션이신데 오케이, 한 명만 더 할게요. 한 명 더 할게요. 하이파이브 하는 게 좀 어색해. 뭔가 없겠지. 저랑 뭔가 한 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하이파이브 하는데 약간 너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좀 더 옆으로 와서 근데 안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하려면 차라리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보면은 네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아. 지금 이렇게 보여. 조금 더 확실하게. 아, 제가 가 이렇게 하고 보고 오기엔 예스. 보고 예스. 너무 예스. 너도 예스. 한번 쳐다봐. 아. 너무 안 좋은데. 얘 보면서 보이고 갈게. 너도 그게 더. 아, 이거 한번 가고 있다. 갈게요. 들어가는데. 네,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